이거 빈칸, 아, 자, 이거 글 역시 순서 잡는 거. 뭐 가장 기본적으로 다 배웠겠지만, 역시 첫 문장 잘 보고, 그 범위 잘 잡고, 범위 속에서 움직이면 되고. 그리고 당연히 뭐, 매 단락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겠지. 앞 단락에, 끝 문장. 끝 문장을 뒷단락의 첫 문장이 받아야 되겠지? 이건 기본이지? 그러나 중요한 건이 범위를 생각하면 좀더 쉬워진단 말이야. 자,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볼게, 일단은. 그리고 해석을 해볼게. 뭐 해석이 필요 없으니까 해석은 니네 나보다 잘할 거라 생각하니까. 자, 대부분의 소비자 잡지들은 의존하는데, 어디에 의존하냐면, 요거 봤더니, 정기 구독. 구독하던데, 그리고 광고에 의존한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두 개잖아. 잡지들은, 대부분의 잡지들은 정기 구독과 광고. 그러면 얘가 논리적으로 썼다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뭘 설명해야 되는 거지? 정기구독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될건 정기구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구독에 관한 얘기가 끝나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 그 다음이 광고 얘기가 나와야 될 거야. 그럼 어쨌든 우리 논리상 광고는 뒷부분에 있는 단락으로 나가야 되겠지. 이어지는 단락은 뭐에 관한 얘기가 될 거고? 정기구독. 아, 이거 순서 우리 비문학에서 이거 논제 나열형. 자, 뭐, 지금처럼 뭐, 신문은, 뭐, 모양이 X고, 내용은 Y고, 뭐, 신뢰성은 Z다. 이렇게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 당연히 모양 나와야 되고, 이 단락이 끝나면 내용 나와야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신뢰성이 나와야 되잖아.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봤더니 바로 뭐로 연결돼? 표시해놨어. 이거부터 왔어. 이거 정기구독. 정기구독의 어떠한 숫자들은 바로 대부분 90%를 차지하네. 잡지의 어떤 환경 중에 90%가 정기구독이야. 됐지? 근데 정기구독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가 나와? 싱글 카피가 나오네. 그럼 싱글 카피는 뭐예요? 그럼 이거는 정기구독의 반대인가 보지. 이렇게. 그럼 사실 좀 말들이 그냥 어려서 그런데, 정기구독이라는 건 계속 꾸준히 하는 거고, 정기구독이니까. 계속 보는 애들이고, 매달 보는 애들이고, 이거는 뭐야? 매달 보는 게 아니고 포인트가 싱글. 낮권. 하나. 낮장. 낮장으로 사는 거지. 다시 말한다면, 또는 이거는 신문 가판대. 신문 서 있는 거. 그래서, 이게 90%고, 그 다음에 낙권이 나머지 한10% 된다는 거지. 어카운트 포가 10%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일단은 다시 범주를 얘네가 정기구독을 설명해. 얘가 90%야. 그러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낙권은 구독의 범위에 속해. 아니, 논리를 잡고 보면 구독인데, 구독은 정기구독이 있고, 구독은 사서 보는 거라면 낙권으로 보는 게 있다. 그럼 이거 설명했고 이거 설명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이 자, 얘네 어쨌든 얘네로 다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광고로 갈 것인가? 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첫 문장을 일단 쭉 봐봐. 이첫 번째 거랑 이어질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봐봐. 봤더니, 예를 들고 있어, 쭉. 근데, 전문적인 저널리스트, 전문적인 잡지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봤더니 이것들은 아주 극소수의 광고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그럼 다 때려치고, 여기에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떤 뭐에 대한 사례인데, 전문적 말이 되나? 그리고 광고가 없다. 거의 극소수의 광고다. 그럼 이거에 대한
사례가 될 수 없는데 이건 정기구독하고 낙권에 관한 설명했는데 정기구독과 이건 낙권의 사례가 아니네. 그 사례랑 여기 나와 있는 전문가 잡지랑 광고랑 말이 안 맞는데. 그럼 일단 넘어가. 이어질 거 먼저 찾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싱글 카피는 그럼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얘 답의 후보. 왜 답의 후보지? 다시 논리로 봐. 정기구독과 낙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어지려면 얘네를 받아서 다시 얘를 설명하든 얘를 설명하든 해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오면 돼. 근데 이제는 낙권 왔어 일단은. 그러면 그 다음 시 한번 봐. 자, 게다가가 나와서 게다가 어쩌고저쩌고 어 싱글 이슈 낙권 얘기야.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끝났지 이제. 비가 와야 되고. 왜 게다가니까 낙권에 관한 얘기인데 낙권에 관한 특징을 막 설명했나 보지? 그 다음 뭐야? 게다가니까 또 다른 낙권에 더 추가되는 특징인가 보지? 그러면 앞에 낙권이든 뭐든 이 구독에 관한 얘기를 했으면 제일 나중에 그럼 뭐가 돼? 꼭 언급해야 되는 거. 광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제일 먼저 봤던 게 뭐가 얘기했어? 여기 봤더니 광고 얘기야. 광고 얘기야. 자, 일단 쉽게 보면 이렇게. 논리 범주 속으로 움직이는 걸로. 그럼 다시 가볼게. 글이 좀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아까 우리 여기 볼게. B. 그러나 싱글 카피는 왜 그러나 썼는지 한번 봐봐. 싱글 카피 낙권의 판매는 중요하다. 그러면 그러나를 쓸 수 있네. 그렇지? 뭐야? 여기가 정기구독은 90%다. 얜 10%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중요해? 얘가 중요하잖아. 90%.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접속사. 얘를 쓰려면. 빠트를 써야지. 얘가 중요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빠트가 되려면. 이해됐지? 빠트가 온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빠트가 온 이유를. 얘는 90, 얘는 12. 나머지였으니까. 근데도 얘가 중요해. 그럼 중요하단 말은 얘가 나와야지. 낙권이. 다른 게 올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면 봤더니 그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각 권당의 그런 잡지의 어떤 수익이 더 많다. 왜냐하면 정기구독의 가격은 뭐 전형적으로 그 낙권을 사는 싱글 이걸 사는 것보다는 50%나 적기 때문에. 이유 나와야지. 왜 얘가 더 중요해? Why? 쉽게 말하면 한 권당 봤을 때 얘가 더 50% 비싸. 낙권이. 패키지로 정기로 팔면 50% 다운해서 팔어. 10,000원짜리 책 5,000원에 팔어. 낙권으로 사면 걔 10,000원에 팔어. 그러니까 권당, 권당 이익이 더 커. 됐지? 그래서 중요한 이유를 했지. 그래서 계속 싱글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B가 끝난 것도 결국 뭐야? 싱글 얘기로 끝났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것도 일단은 뭐 싱글로 가보자는 거지. 그래서 C를 봤더니 게다가 하면서 싱글로 글을 받고 있지. 앞에 싱글 얘기, 근데 추가적으로 또 다른 특징으로 싱글 얘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게다가 잠재적인 독자들은 탐험물에 새로운 잡지를 사기 위해서 뭐 싱글 낙권을 사는 사람들, 낙권을 삼으로써 그런 잠재적인 독자들은 새로운 잡지를 탐색해 또 다른 잡지를 볼 수 있단 말이야. 우리 거에 대한, 자기네 거에 대한. 그렇지?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뭐야? 정기구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야. 지금 그냥 뭐 싱글 이슈가 중요한 이유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떤 잡지들은 근데 봤더니 only 뭐에 의존하냐면 정기구독에 의존해. 그래서 여기 살짝 논리가 좀 흩어지는 것처럼 보여. 이게. 왜 갑자기 정기하고 낙권 얘기해서 낙권이 중요한 얘기로 갔어. 그럼 우리 이제 기다리는 건 광고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갑자기 정기구독 얘기만 얘기해. 이거 안 팔아. 그럼 또 궁금해. 왜 얘네들은 정기구독만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만 사라? 그것들은 전문가 또는 어떤 간행지들, 트레이드 매거진, 간행지들 나오는 것들은
매주 매달 이렇게 나오는 가능지들은 전부 똑같은 말이야. 스페셜화 됐어. 특별한 이런 잡지들 이런 것들은 종종 또 계속 같은 말. 전문가들이 어떤 회사 단체로부터 출판이 돼. 그래서 그것들은 봤더니 뭐야? 그것들의 대다수의 특징은 이제 뭐다? 바로 타겟팅이 분명한 광고를 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좀 글이 애매모호하게 썼는데 정기 구독만 하는 이유는 정기 구독으로 수입은 적지만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여기에. 정기 구독만 하는 애들은 광고. 글이 좀 엉터리인데 나올 차례인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 구독하는 잡지는 전문 잡지인데 전문 잡지는 낙권으로 팔지 않아. 그러니까 전문 잡지로 먹고 사는 건 뭐야?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에 광고가 붙어. 이런 얘기지. 글을 잘못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표적화된 광고. 그러면 전문가들에 맞춰서 광고를 한다는 거지. 만약에 몰라도 되지만 우리 뜻풀이 필요 없어. 이게 만약에 농업 잡지다. 그럼 농업인들이 전문가라. 그럼 이 광고도 뭐 경기 광고, 호미 광고, 뭐낫 광고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다른 광고 안 실린다는 거지, 여기. 여기 뭐 벤츠 자동차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여기다가. 그렇지? 학원 광고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어쨌든 그거 몰라도 여기에 포인트는 이어지는 게 전문성이라는 것과 이제 광고 얘기가 나올 차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어지는 게 여기에서 A 부분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몰라도 돼. 콜롬비아 저널리즘 이런 잡지가 있대. 이런 요 잡지 명의야. 요거는 시장의 타켓이 방향이 확실해. 이런 전문가 저널리스트한테 방향을 탁 정해졌다는 거지. 그럼 나 때려치고 프로페셔널 보면 되는 거야. 그들 이퀄 광고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몇몇 광고들은 바로 새로운 기관들, 뭐, 북 출판사들, 또는 다른 것들. 그냥 다 이런 건 필요 없어. 이거는 전문가들에 관한 광고에 해당되는 것만 들어있다는 얘기지. 이거 반복이니까. 그렇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끝나는 부분도, 그러므로 이런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뒷부분이 광고 얘기를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앞부분 거 니네는 없지만 여기 한번 볼게. 이것도 어려웠다고 하는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논리적으로 안 보면. 자 이제 끝이야. 봐. 이거 비문학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비문학 공부 열심히 해. 우리 예술가라는 이때는 기간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용어. 오늘날의 그 용어는 또는 뭐 조건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예술가라는 용어는 흔히 사용되었는데 뭐라고 언급되어 왔냐면 이게 왜 내가 여기다 밀치는지 봐. 굉장히 넓은 범위로. 넓은 범위의 창조. 각각의 개인들의. 쉽게 말하면 이건 누구나 다 창조만 하면 다 예술가라고 봤다는 얘기야. 누구나. 이 말이지. 그래서 나는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렇게 통용됐고 그리고 보스앤비 과거에서나 현재까지도 다 그렇게 통용되고 있어. 이렇게 오늘날. 아, 예술가라고 하면 넓은 차원에서 그냥 창조성 있는 개인은 다 포함시켜줘. 이런 얘기란 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일반적인 용법은 보다 넓은 일반적인 용법은 잘못 전하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어. 뭐냐면 그 컨셉, 아티스트라는 이거는 봤을 때그 자체적으로 오리지널 그 컨텍스트 안에 그 문맥 안에 아티스트가 들어 있다라고 잘못 전달하고 있다는 거지. 글이 좀 엉성한데 다시 말하면 이거와 이거 참 연결하기 어려운데 첫 문장하고 뒷 문장이 첫 문장은 어쨌든 자, 예술가를 정의하는 범위가 넓다. 그럼 무조건 이게 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의 뜻은 바로 뭐냐면 문맥. 원래부터 문맥 속에 예술가라는 것 자체는 들어가 있다. 이거. 갑자기 문맥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그럼 문맥이라기보다는 예술가라는 단어 속에는 그 단어 속에 이미 벌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근데 그것이 이 작가가 보기에는 잘못 전달한 거다.
그럼 이제 이게 잘못이라는 이유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잘못이라는 이유. 이거 왜 잘못이냐? 자, 봤더니 첫 번째는 A는 뭐 발명, 아이디어, 첫 문장만 볼게. 발견 이런 것들은 뭐 그 한 개인 원래 만들어진 그것을 원래 만든 한 개인의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 발명, 생각, 발견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그들 거야. 원래 만든 그 사람의 소유야 라고 생각해왔다는 거지. 이건 한 개인에 관한 얘기네. 문맥을 읽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볼게. B는 이게 어려워. 그래서 이거 다양성의 대조적으로 이런 얘기야. 이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그 의미들, 그 용어들의 의미는 지속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서양의 어떤 사고관 또는 가치 이런 것들을 대부분 기초로 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술가라는 범위가 누구나 다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아까 범주가 넓다가 이 말하고 바꿨을 수 있어야 돼. 다양성. 누구나 창조하면 예술가. 누구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다양성, 넓다란 뜻이지. 이렇게. 근데 이 단락에 와서 B 와서는 이거와 반대로 이게 빠트의 의미지. 여기와 대조적으로. 뭐와 대조적으로? 이거와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까 내가 말한 이거라는 걸 모르면 이거 풀기 어렵지. 그래서 내가 이게 중요하다. 예술가의 용어, 단어 범위가 굉장히 넓게 누구나 다 창조만 하면 다 예술가로 넣어줄게. 이게 다양성과 같은 말이라는 걸 모르면 못 풀어 이 문제. 영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푸시는지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이걸 받았기 때문이야. 요게, 이게 아니고 요거. 요게 바로 아까 범위가 넓은 다양성과 대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양성과 대조적으로 서구 사상에 들어가 있는 거. 서구 사상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뭐냐? 봤더니 15세기 이래로 이러한 전통들은 이제는 다양성이 아닌 거야. 뭐냐면 그 개인적인 업적.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려워. 누구나가 아니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특정한 개인. 그거를 이뤄낸 개인. 그것을 뭔가를 글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어떠한 것들을 특정한 걸 만들어낸 그 개인. 그 개인들의 한에서만 우리는 예술로 봐야 돼. 예술가로 인정해. 라고 하는 게 서구의 사상을 15세기부터 반영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예술가 지금까지도 다양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파트 이와 대조적으로 다양성 아니야. 파트니까 한 개인적인 업적으로 그걸 인정해야 돼. 이게 서양 사상이야. 그러면 요거 받고 앞에 거 받아야 됐고 그런 다음에 요 개인적인 업적으로 본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업적으로 본다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C를 봤더니 뭐 예술의 역사라는 것은 이 일치 강화시킨다. 요 디스 하나라는 거. 이게 하나가 뭐지? 일치가 뭐지? 다시 봤더니 뭐 사례로 페인팅 바이 파블로 피카소. 자,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을, 여기서 그려진 그림을 바로 피카소라고 부른다. 그럼 이 말은 똑같은 거니까 하나로. 그림과 이거지, 개인. 그림과 개인이 하나라고 보는 거. 이거지. 또 똑같은 말이지? 하나니까 동일어.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나오려면 앞에는 하나로. 두 개가 하나라는 걸 받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지. 개인의 업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다시 A로 가야 돼. 봤더니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 원래 만들어진 원래 오리진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럼 좀 더 보면 이러한 견해들은 봤더니 뭐냐면 아트에 관한 개념, 정의를, 정의의 가장 핵심인데 자, 우리 예술가들은 뭘 받아들이냐면 아주 강하게 뭔가 연결되어 있어. 그들의 어떠한 예술은 뭐냐면 또 나와 있어. 어떠한 것들 보니까 그들의 지점에 있어서 그들의 예술 작품과 그들이 하나의 실체로 강하게 묶여져 있어. 그럼 이제 이 부분이 하나로 강하게 묶여져 있다는 부분이 여기야 지금. 실체로 하나로 묶였다. 그들의 작품과 그들이 하나로 묶였다야. 강하게 묶였다야. 그럼 앞부분은 이게 좀 어렵지만 업적이라는 비 한번 볼게요. 비. 비에서 개인적인 성취물, 개인적인 성취물이라고 한다. 그 개인적인 성취물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해낸 발명, 생각, 그 다음에 발견들은 그들의 것이라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들의 소유물, 원래 만든 그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같은 말인 걸 알아야 되는 거지. 다시 비, 개인적인 업적물로 인정한다. 여기는 받는 게 그래서 개인적인 것들로 원래 만든 그 사람의 것으로 우리는 믿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공로라고 믿어왔다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개인들이 만든 작품과 그 개인은 이제 묶여 있다. 하나로 강하게 묶여 있다.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하나로 강하게 묶였다는 걸 다시 받는다면 아이고.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술의 역사에 있어서 바로 그것은 그 실체. 실체가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어필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림을 그린 피카소랑 그 그림 피카소가 작품명이 피카소라고 불려지는 거. 이 결합, 연합. 그림과 작가의 연합. 인 거지. 그래서 나오는 아티스트하고 그 작품은 이렇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야. 질적인 요소야. 아티스트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소로 결정 요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오리진 그리고 권위 등등 이런 것들을 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은 잘 못 썼지만 예술은 다양성에 있다라고 보는데 빠트 아니다. 예술은 한 개인의 업적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업적이라는 말은 다시 개인의 업적.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그 작품과 예술가가 하나 됐을 때다. 이렇게. 이럴 때 진정 우리는 예술가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글을 잘 쓰지는 못했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논리를 따라가는 거. 이 정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많이는 못했지만, 요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지만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찾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점은 해석은 잘 못하더라도 필요한 단어들을 잘 범주를 잡아서 특히 첫 문장을 잘 가지고 그 범주 속에서 움직인다면 의외로 쉽게 답은 아마 찾을 거라고 봅니다. 오케이 고생했어.